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폐품을 모아서 예술품을 창작할 수는 있지만 헌정치인을 모아서 새 정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폐품에는 때만 묻지만 사람에게는 타성과 습성이 붙는 법입니다. 지역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일종의 습성입니다. 네, 지역주의로 새 정치를 운운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죠.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월 만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만원이라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만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만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네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물유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오늘 조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한길 박지원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자신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이 보도 오보라고 문재인 대표가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구기동 자택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단합을 위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 공동선대위원장직도 제안한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한길 의원도 문재인 대표가 자신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고 문 대표 자신은 곧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나를 만났을 때 공동선대위로 가자, 언젠가는 내려놓겠다라고 하기에 선 사퇴, 후 선대위 입장을 밝혔다면서 측근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 탈당 전부터 어제 아침까지도 공동선대위원장과 호남특위위원장을 계속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의 출처는 박지원 의원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기소만 돼도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 김한길 의원 쪽의 최원식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곧 물러나겠다, 김한길 의원에게 선대위원장 시켜주겠다 이런 말은 당내에서 계속 떠돌았던 말이라면서 이미 다 자기가 공천을 해놓고 책임은 남보고 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따라서 비주류인 김한길, 박지원 의원에게 공천권을 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비주류의 요구는 공천권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김한길계 최원식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기선대위 구성하고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네. 조선일보 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나왔죠? 문재인 대표 네 달 말쯤 사퇴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 사퇴 의사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께서 2월 말 또는 1월 말 사퇴하시겠다는 이사는 상당 이전부터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 훨씬 이전부터 이게 네. 보도가 단독으로 지금 돼서 그렇지 이전부터 있었군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때 받은 느낌은 네. 공천이나 이런 틀을 다 완성하고 선거 책임만 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과연 유효하겠냐 그게. 누가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받겠냐. 일을 할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기획은 하신 다음에 책임만 받아라 그러면 그 누가 할 건가 뭐 그런 또 지적이 있었죠. 그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뭐 모든 권한을 받아서 당을 개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선거 결과에 책임지겠다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다 기획된 거를 뭐 실행하거나 책임지는 식으로 그 권한을 떠맡을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진성준 의원이 탈당파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호남 탈당파에 대해서 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사납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합니다. 호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이 멀어진 책임을 왜 당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책임지는 게 순서입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탈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라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만 있으면 됩니까?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고 탈당한 것이 승리를 위한 결단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박지원, 김한길 등 비주류 중진들을 향해서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니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탈당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그냥 절이 싫어서 떠난다고 해야 맞습니다. 야당이 분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힐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또한 당대표가 물러나야 당이 수습된다고 합니다. 라면서 지도부가 없는데 어떻게 수습이 됩니까? 지도부 공백은 그 자체가 비상 상황입니다. 문안박 연대가 거부당했으니 당대표도 물러나라는 게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주장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안철수 신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 무당층과 소극적 친여 성향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반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기반이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편 문성근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11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실황 가운데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제휴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움직임을 표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잘못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험지 즉 나갔을 때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도요. 김무성 대표가 원외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20대 총선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는 험지 출마를 주장하려면 우선 전략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압박했고요. 비박계는 험지 출마자도 당내 경선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현재 김무성 대표는 당내 경선 해야 한다,
전략공천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려면 일단 전략공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청받은 분은 거기 가서 또 경선을 해야 하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마찰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총선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험지인데다 상처까지 입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냐라면서 무경선 공천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험지로 출마하는 분을 거기 가서 또 경선해야 되고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예. 그분이 어떻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있게 될 뭐 상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발가벗겨져서 나간다면 험지인데다가 상처까지 입으면 그거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는 걱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 당대표는 그렇다고 저는 뭐 당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당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검지 출마론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시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당대표를 뭐 등떠밀어서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험지 출마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험지 출마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그 험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서 전략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아무런 경선, 공천 절차 없이 말 그대로 내리꽂는 것이다 라면서 김무성 대표가 험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서 그간 열심히 뛴 사람의 입장도 존중하고 또 새로운 명망가들도 나가서 서로 경선을 통해 어느 사람이 적합한지 그 판단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홍문종 의원, 친박계 뭐 대표 친박 홍문종 의원이 저희 방송에 어제 출연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남의 등 떠밀 게 아니라 험지 출마론 얘기하는 그분들부터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남 등 떠밀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이제 김무성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 뼛속에 가시 들은 그런 뭐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뼛속에 가시가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 이런 거죠. 예,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우리 당은 당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선 고려해봐야 돼요. 예. 김무성 당대표도 뭐 서울에 흔히 말하는 험지라고 읽거든. 험지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되는 지역을 일하는 게 아니라 예. 상대 그러니까 당에 좀 상당히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 또 제대로 된 경쟁을 가져가면은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불과 선거를 4개월도 채 안 남겨둔 이 시점에 당대표가 서울은 어느 지역이든 뭐 새누리당 당대표라고 해서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대표 무조건 당선시킨 줄은 그거 아닙니다. 아. 그나마 김무성 당대표가 그래도 부산에서 30년 정치를 했으니까 예, 예. 지역 영도구에서 아유 제가 당대표니까 이게 총선을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지원 유세를 다니려면은 예. 좀 봐주세요. 뭐 그런 정도로 우리 부산 영도 지역 유권자들이 그것도 힘들게 참 협조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 와서 홍문종 의원처럼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당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보다는 그냥 본인이 험지에 가서 그럼 당대표로서 총선 지원은 누가 합니까? 이번 총선 경선의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가 분구되는 인천 연수구 신도심에서의 새누리당 후보 사이의 격돌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신도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친박계의 진박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겉으로 보는 것에 치중하는 일부 후보들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현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민현주 의원의 경쟁자입니다. 이번에 인천 연수구 신도심에서 출마할 계획인데요. 이 양반하고 사진 찍었단 말이죠. 자, 이걸 보면은 결국 진박은 민경욱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민경욱 전 대변인이 대통령 옆에 갔던 것 아니냐. 대통령을 팔아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민현주 의원은 불청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민현주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민현주 의원이 어제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대통령 그 바이오 관련 삼성 바이오 관련 행사에서 송도 방문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문하셔서 일각에서는 또 예. 그저께 그네 벌써요. 네, 네. 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경욱 후보도 자리 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앉아 있고 하던데 언론에서 혹시 지원하려고 가셨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연수구가 과거에보다는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총선 들어가기 전에 당내 경선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경선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이제 많은 억측과 논란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대통령 행사 같은 국정의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특정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따라서 이번 행사가 그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억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후보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필요해서 예. 나름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케팅의 차원에서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것을 특정인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본인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네네. 예.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민현주 의원의 경쟁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진박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진박 마케팅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경욱 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박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애초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지금처럼 계속 잘해 나가시면은 그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케팅 효과를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박 마케팅이란 용어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와 함께 이곳 연수에서 출마하시려는 분이 언급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혹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면 뭐 그런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박 마케팅, 소위 이른바 진박 마케팅이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경험 또 공직 생활에 관록이 있다면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그 누구보다 합리적인 비판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박 마케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박 마케팅은 또 하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경욱 예비 후보께서는 명함 같은데 진실한 사람 쓰지 않겠죠?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할 지금입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좌익 효수와 인터뷰하겠습니다. 좌익 효수 직장이 국정원이고 성이 유씨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 나이가 41이라는 거. 이것까지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여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짜 좌익 효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피은의 자유를 사랑하는 일반 회사원 좌익 효수입니다. 미성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해서 대준다, 안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썼더군요. 인간의 탈을 쓰고 정말 이 짓한 거 맞습니까? 네. 표현의 자유로 봐주십시오. 아, 지금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긴급히 연결됐습니다. 평소 좌익 효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회 따지 확 따서 그냥 회를 처먹어, 이 씨발놈. 나 또 더럽게 어깨 생겼네, 저 이 씨발놈. 야, 이 새끼 내 조껍데기를 확 까갖고, 이 씨발놈. 화전을 붙여먹어, 가 진달래 꽃잎 하나 나갖고. 이 씹새끼야, 어딜 봐, 이 새끼야. 눈 까봐, 이 존만한 새끼야. 저 이 씨발놈이 확 그냥 불을 지져버린다, 이 새끼도. 에이,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욕을 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로 봐주시죠. 자, 좌익 교수님. 그나저나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회사를 잘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댓글을 쓴 게 다 들통났는데도 말이죠. 정말 국정원이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사고를 치면 징계하기 급급한 회사다. 이런 회사에 애사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 그러니까 좌익 효수가 다니는 그 직장은 도대체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아, 무엇을 생산하냐고요? 무궁무진한 애국심을 생산하지요. 자, 그렇다면 생산품은 댓글이군요. 이 뿌리 산업이네 보니까, 제조업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노동개혁안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려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보고 직권상정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이 노동개혁안 말이죠. 뿌리 산업도 파견직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원청 회사에 가서 하고 소속은 하청 회사의 직원이고. 이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구질구질하고 걸리면 위험부담이 큰 댓글 달기 업무를 하청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국정원이 말이죠. 그러니까 좌익 교수님 또 김하영 씨 이런 분들이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어떻습니까? 아이, 반대하죠. 왜 일은 원청업체를 위해서 하면서 소속은 하청입니까? 부당합니다. 예, 좌익 교수님. 박근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시네요. 그렇다면 좌익 교수님 같이 노동개혁, 아니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지의식 같은 게 있으십니까? 에이, 동지의식은 무슨 동지의식입니까? 일터에 나왔으면 그 새끼들 씹어버려야죠. 응? 전라도 출신이면 홍어라고 하고요. 또 여자면 김치녀,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평소 소신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왜 사람이 두 얼굴입니까? 아, 우리 회사 근무 수칙 중에 핵심이 남에게 식별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좋습니다. 지난 대선 또 이전 선거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우리
대리기사 정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때 평상복만 벗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까가지고 두뇌를 꺼내요. 그리고 보관함에다 넣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 그 두뇌를 다시 머리에 넣고 그리고 나가요.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 그거는 우린 알 수 없어요. 재판에서 밀고 있는 논리가 이거더군요. 표현의 자유. 이건 뭡니까?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딴 드립 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 이걸로 밀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좌익 교수님, 좌익 교수님의 공격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입고 들어갈 때 뇌를 꺼내놓고 사물함에 넣고 들어간다고요.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장님이 하셔야지.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그 원세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정원 직원들, 그 웬만해서는 사장님이 시켜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더군요. 저희가 무책임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살밖에 없어요. 이런 조직문화예요. 원세훈 사장이 2심 때 폭탄을 맞고서 감옥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죄 상당 부분이 씻겨나갔고요. 파기환송심 지금 분위기 보니까 완전 무죄가 될 분위기예요. 에, 우리 사장님 능력 있죠? 정보가 곧 힘이에요. 법 위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얻지 못하실 정보가 지참된다면 대통령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정에 섰는데. 아시죠? 저 재판받을 때 제 인적사항 체크하는 자리에서는 사람들 다 내보내더라고요. 내내 얼굴 가리고 재판받았고요. 저는 저 개인이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몸만 빌려준 제가 재판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체이탈이란 말이죠? 망치 부인님, 그리고 저한테 욕먹으신 분들 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아는 거 쉽지 않겠지만 아신다 한들 저는 껍데기예요. 저를 욕하고 싶으면 가까운 고깃집에 가서 껍데기나 드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회사의 실소유주이신 그분을 바꿔주세요. 혼이 정상이시고 우주 도움 없이도 상식대로 살만한 분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그분께 몸바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영혼이 없어요. 국정원을 해체하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으면은 어쩌라고요. 그땐 정말 저희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거예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국정원 지부 어때요?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댓글 노동자. 공화국 논평, 전략공천으로 진실한 친박을 바로 꽂아주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전략공천은 안 된다면서 여전히 의미 없고 존재감 없고 맥락 없고 정체성 없고 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최태민도 없고 정윤회도 없고 문지방 권력도 없는 헛소리를 찍찍 날려대는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홍문종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김무성은 전략공천권을 박근혜 동지에게 넘기라고 했건만 귓구멍에 태들보를 박았는지 연신 딴청을 피우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줬다는 이하며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에 가까운 능징을 자초하고 있는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문가 홍문종은 이를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를 벌인 만큼 김무성을 전략공천시켜서 김무성이 무척 좋아하는 험지 나이지리아에 출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사 외벽에 붙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공천권을 박근혜 국민에게 드린다로 새로 붙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이 끝끝내 박동지의 뜻을 거역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려 한다면 김무성 지역구에 반기문을 출마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가능할지 해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마약 감시반을 김무성 선거운동 현장에 투입해 길거리에서 김무성이 날마다 마약 검사를 맞게끔 함으로써 개망신을 당하게 하고 아프리카 흑인 난민 수만 명을 대거 받아들여 부산 영도에다가 집 한 채씩 주면서 정착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김무성이 공천받게 되면 김무성의 낙선을 위해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가동하고 나아가 2012년 대선 때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해서 무성이 얼굴을 무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반역, 배신, 역모를 조장하는 자들의 이름에 침뱉고 짓밟고 불도저로 깔아버리고 아스팔트로 덮고 아스콘으로 후반 작업을 가하는 역사의 정의를 시켜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끝나간다. 김무성이에게 경고한다. 무성이한 태도로 일관하면 얼굴에 먹칠 아니 연탄칠이 불가피함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먼지 낀 밤, 기침 나는 밤, 안개에 묻힌 밤입니다. 파란 하늘, 잿빛으로 변했고요. 평소 훤하게 보였던 건물은 거의 윤광만 보입니다. 안개에 먼지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는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대체로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과학원은 크리스마스인 내일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린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조간 보내드리고요. 내일 석간, 모레 조간 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준혁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